고개만 돌리면 죽음 저쪽편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하고 나란히 같은 길을 가는 걸볼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아폴론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요. 라이프 앤 데스 단편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삶과 죽음에 대한 단편 모음집이라는 얘기겠죠. 차문진이라는 작가가 썼고, 요다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제가 차문진 작가의 책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소개를 좀 했습니다. 이 책은 차문진 작가의 첫 번째 단편 소설집이고요. 차문진 작가는 2010년 장편 김유신의 머리 일가로 데뷔를 했고, 2017년에는 해인, 2017년에는 장편소설 해인이라는 미스터리 소설을 썼고, 그리고 한국 장르문학의 또 다른 영역을 제시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해인의 세계관을 확장해서 모크샤 혹은 아이를 배신한 어미 이야기 1, 2편을 발표를 했고요. 2019년에는 한반도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그린 인더백을 발표했고 각종 언론에 극찬을 이끌어냈다. 현재 언더백은 드라마로 제작 중이다라고 하네요. 아, 이거 드라마로 제작 중이군요. 인더백 재밌습니다. 그 책도 재밌고. 이 책은 어쨌든 차문진 작가의 단편소설 모음집이고요. 첫 번째 단편소설 모음집이고 모두 8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집필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이 차문진 작가가 단편소설을 그 개간지였던 것도 기억하는데 개간문학 잡지에 발표됐던 단편도 한두편 정도, 두 편, 세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각각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어쩌면 이제 이 책을 읽으실 수도 있는 예비 독자들에게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그건 제가 넘어가고요. 이 책을 읽고 난, 그리고 제가 차문진이라는 작가의 작품들을 읽은 제 느낌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작가의 어떤 세계관 또는 삶과 죽음, 그리고 현실, 내세, 이런 관점을 작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낸 것 같아요.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편으로다가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하는데, 그럼 이 작가가 정리한 세계관, 현실과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게 얘기가 돼야 될 텐데, 이건 이제 제 판단이기 때문에, 차문진 작가는 그런 것 아닌데요? 라고 말해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가는 죽음 저쪽 그리고 삶 이쪽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사실은 서로 그냥 이렇게 붙어서 함께 있다라고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만 돌리면 죽음 저쪽편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하고 나란히 같은 길을 가는 걸볼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 중 누군가는 그들을 보거나 만질 수 있고 함께 이야기도 할수 있다 라고 작가는 정리를 한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그런 이야기들을 맛있게 할수 있게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 이제 절에 그두 아들을 두고 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그랬고 그리고 수없이 벌어지는 마포대교 투신자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 투신자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경찰의 이야기도 그렇고 심지어 이 책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황순원의 소나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책에서는 또 다른 시선으로 약 패러디겠죠? 패러디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이해가 다 재밌습니다. 이 책이 이제 중반쯤 넘어가니까 이 책이 제법 두툼하죠. 이 정도면 두툼한데 한 중반쯤 넘어가니까 작가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좀 이러이러하겠구나라고 이제 좀 예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는 거죠. 내가 예측한 게 맞아떨어졌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좋거나 작가의 상상력이 빈약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뻔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풀어나가는 입담 또는 필담 이런 것들이 꽤 재밌다, 괜찮다라고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일단 한 2시간쯤 시간을 일단 비우세요. 이 책을 읽기 위해서 2시간쯤 비우고요. 그 상태에서 느긋하게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중간에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을 앉은 자리 서면서 쭉다 읽었거든요. 사실은 이 책을 읽은 건꽤 됐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지난 11월인가? 하여튼 몇달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무명왕사 생존기에 올릴 영상을 못 찍고 있었거든요. 오래간만에,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찍어야겠다라고 맘먹고 지금 찍는 김에 책 리뷰 영상 3편을 지금 내리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3번째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쭉다 읽었어요. 중간에 끊고 다시 읽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쭉 읽게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괜찮습니다. 이 책, 아폴론 저축은행, 이책 제목이 된 아폴론 저축은행도 이 안에 있는 단편 소설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아폴론 저축은행도 그렇고, 다양한, 현대부터 역사적인 과거의 이야기부터 예, 되게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 책을 읽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하고, 이 작가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책은 아폴론 저축은행 차무진 작가가 쓰고 요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점점이었습니다.